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KTH의 메디컬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공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하고 석사로는 좀더 융합된 분야를 공부해보고자 이 전공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KTH 전공 소개에 있는 메인 사진인데, 메디컬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잘 표현된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질병을 예방, 진단하기 위해 모니터링하는 기기들을 비롯해서 정밀한 수술을 담당하는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과목들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실 이렇게 의료기기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산업에도 최근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자율주행 등이 상용화되면서 세이프티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공장 자동화 라인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KTH에는 여러 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이제 메인 캠퍼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플레밍스버그 캠퍼스에는 바이오, 이제 메디컬 관련 연구소가 모여 있고요. 그리고 시스터 캠퍼스에는 전자통신 컴퓨터 관련 연구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엔지니어링 전공을 선택하신다면 대부분 이세 군데의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동영상은 플레밍스버그 캠퍼스에 수업을 들으러 갔던 날 찍은 영상이고, 건물 입구에도 이렇게 KTH, 캐롤린스카, 이제 레드크로스 이렇게 메디컬 연구를 하는 그룹이 함께 있는 걸볼수 있고요. 전시된 의료 장비들을 구경해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흔들려서 죄송하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설된 건물이라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메디컬 엔지니어링은 크게 메디컬과 기계, 전자, 물리학,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융합된 공부를 이제 각 세부 트랙에서 할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세부 트랙이 세 가지, 컴퓨터, 전자, 물리로 간소화돼서 바뀌었지만, 제가 입학했던 2020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다섯 개의 세부 트랙이 있었고, 저는 이 중에서 인포매틱스 트랙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각 트랙에서는 이름에서 명시된 분야의 공부를 좀더 깊게 하게 되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트랙의 스코프가 굉장히 넓은데, 이것의 장점은 예를 들어 학부 때 기계과를 전공했어도 입학 후에 매니지먼트 트랙을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공부를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열해 봤는데, 이 수업들은 주로 인포매틱스 트랙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저처럼 학부에서 이제 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의료 관련한 이제 기본 수업을 필수로 꼭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있는 이 수업은 어드밴스드 피지올로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KTH가 아닌 캐롤린스카 인스티튜트라는 의대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로보틱스, 이미지 프로세싱 등의 과목들을 주로 선택해서 듣고요. 그리고 메디컬 특화된 과목들을 조금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1학년 때는. 그리고 2학년에 가면 본격적으로 메디컬에 응용되는 이미지 애널리시스, 머신러닝, 신호 처리 등을 배우고 이제 시스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다른 트랙을 선택해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보이는 이 사진이 메디컬 인포매틱스에서 공부하는 한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환자가 그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이제 임상 실험 동안에 각 이제 타겟 장기에 있는 맞는 촬영 방식을 선택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이제 그 결과가 이 라벨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변수로 작용할 만한 장기들의 특징을 데이터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1, 2는 반응이 없었고, 환자 3은 반응이 있었고,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환자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환자가 약에 반응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는 게 저희 트랙에서 공부하는 이제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브레인 관련한 응용 연구인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다음 학기 때 수업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뇌파를 이용해서 이제 로봇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희 교수님이세요. 직접 뇌파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움직여 간단한 게임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공부들을 한 후에 졸업 후 진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공 특성상 연구소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KTG, ETH, 캐롤린스카 등을 비롯해서 이제 여기는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같은 곳으로도 가신다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의료 장비 회사들로 입사를 하게 되고 이제 자동차 회사로도 입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